최근에 막 롯데월드 한 50분의 1짜리 되는 그런 곳도 있어. 놀이기구 같지 느낌이. 아기들 놀게. 그치. 다 있어 진짜. 최고야. 가족으로 가기엔 최고야. 싱글로 가도 좋아. 싱글로 가면은 거기에 또 그 풀파티로 또 유명하잖아 거기가. 아~ 거기 안에 그 유명한 시그마가 뭐지 거기 있어. 아 그래요? 왜 언니랑 같이 가시면 되지? 애기랑 같이. 너무 좋고. 싱글도 좋고 다 좋다. 풍화. 지금 실제로 생중계예요? 네. 근데 말은 안 나가요. 아니 말 나가. 말 나가. 오 진짜요?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욕 튀어날 뻔했어. 원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녹음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녹음 과정을 또 생방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네. 아. 지금도 보고 이게 끝나면 유튜브에도 남고. 오, 그럼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네. 지금 네. 녹음을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네네. 오. 성재형 언제부터 안경 꼈어? 내 친구 성재죠? 내 친구 배성재. 그리고 실제 옛날에 한번 나오셨었죠? 맞아요. 기억이 좀 안 나시죠? 알죠, 나죠. 그때 진호랑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홍진호까지. 맞아요. 아, 저 혼자 나온 적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날 두 개를 땄어요. 아, 그랬나요? 네. 아, 정말 세월이 이렇게 되는. 배튼도 오래됐네요. 또 5년 전이네. 배트는 진짜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오랫동안 매니아를 유지하는 라디오 방송이 어딨어. 아, 그건 맞죠. 라디오계에서. 라디오계의 김풍이죠. 이거는 서로가 원치 않아. 죄송합니다. 서로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니, 근데 인스타에 그 DJ가 누구냐 해서 실루엣 같은 사진을 펴셨는데 다들 제 사진 보고 뭐 아이돌 분이라고 예측하신 거 맞죠?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왜 내 사진 그 잘나몰라 하신 거예요? 축구장의 아이돌이잖아. 아니 아무도 못 알아보게. 골문 앞에 아이돌. 아니 실루엣 좀 크게 해주시던지. 되게 정상이 좀 압축해 주셔가지고 모두가 지금 되게 실망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낙 실루엣이 아니었는데. 아, 근데 진짜 이런 코어층 있는 이런 라디오 방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재밌죠. 옛날에 사실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약간 그런 거 같고. 나 어렸을 때. 아, 그럼 배튼이 별밤 정도다. 그런 느낌 아닐까? 우리 때는 그랬어. 그때 드라마. 그때 이문세 씨가. 그렇지, 네. 그렇지. 드라마 볼래 라디오 별밤 들었거든. 어 진짜요? 그땐 그랬지. 왜 그렇게 인기 많았어요? 나도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었어. 뭔가 약간 이거 나 같이 나 지금 듣고 있다. 나 좀 힙하지? 아 별밤들 힙한 거였어요? 배텐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아... 나 배텐 들어 이런 거 약간 힙하지 않니? 약간 이런 거. 하필 동시간대라는데요. 아 그래? 지금 그 요즘 누가 뭐 서로 선의 경쟁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예. 겁니다. 그때 숨어서 든 나는 백캠 듣는다고 한대. 배튼이 왜 부끄러우시죠 여러분. 백캠 웃기다. 왜 숨어서 들은 단수 방송이야? 맞아, 약간 인방 감성이라고 봐야지. 라디오 그렇지. 중에서. 사실은 먼저 시작했지. 맞아, 트렌드 하신 거죠. 배텐이 먼저 시작한 거야.
뒤늦게 이제 인방. 그렇지 않아? 아, 인방이 베텐을 오마주했다. 뭐 뒤에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먼저 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 물음표가 올라오는데. 그럼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내일 방송이에요? 아, 내일 방송인가요? 네. 우리 9, 4, 3, 2, 1. 숙보. 일곱 살도 쇠질한다. 요즘 초등생 헬스장에서 온완. 조금은 요거 참고 주시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1쇼터의 텐을 맞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1쇼터입니다. 첫 곡은 신화의 으쌰으쌰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7살도 쇠질한다. 요즘 초등생 헬스장에서 오운한이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들이 방학 기간인데 방학 동안에 헬스장에서 쇠질하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도 되나요? 요즘 아기가 없어서 문제인데 있는 아기들마저 이렇게 좀 다치기가 어떨까요? 근데 사실 소아비만 출신인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 때는 헬스장이라는 게 잘 없지 않았나요? 아, 나만 모르는 건가? 제 생각엔 저 때는 헬스장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체력을 키우고 몸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축구, 걷기, 배드민턴에 이어 보디빌딩, 즉 쇠질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아니 근데 저는 여중여고로 나오긴 했는데 남녀공학을 나오거나 남중남고로 나오는 학생들은 좀 남자친구들끼리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여자친구들은 이제 아 이런 얘기가 되나? 가슴 크기로 많이 경쟁을 했는데 그럼 아우 녹화라 다행이네.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들 비만율이 급증했고 운동 부족 현상도 일어났는데요. 요즘은 다시 운동 붐이 일면서 특히 몸짱이 되기 위한 어린이 쇠질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겠죠? 어우, 나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저는 1쇼터가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몸이 건강해야 체력도 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자발적으로 재밌게 흥미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른으로서 응원할게요. 부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당신들. 오늘은 제가 스페셜 DJ를 한다니까 의리 있게 바로 달려와 주신 우리 경희클럽 수장님, 김풍님과 함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겁니다. 많은 것이 똑같은 저희 두 사람이 과연 오늘 선택도 똑같을지 기대해보면서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고민되는 사연을 남겨주세요. 저희 두 사람이 케미를 맞춰가면서 결정해드릴게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요. 1쇼트의 텐은 녹음 전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라온 녹음 시간 맞춰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선물 소개 나갈게요. 네, 이 페이지 하단 광고 콜 부탁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김풍님 옷이 약간 입기 핀 것 같아. 아, 무슨 소리 한 거야. 패션 너무 멋지네. 아. 네, 3페이지 플리선언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흡이
꼬리끼님께서 명절 음식이 또 엄청 남았네요. 전으로 찌개 끓여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는 거 아시나요? 일주어터님만의 명절 음식 처리법 있으세요? 오, 저는 잘 안 남습니다. 자, 이영우님. 장염으로 한 달 만에 3kg가 빠졌어요. 새해 목표가 다이어트였는데 어쩌다 보니 벌써 이렇네요. 어쩐지 뿌듯. 부럽네요. 자, 1799님. 아, 근데 어떻게 빼셨어요? 아, 장염으로. 아,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서 살 빠진 거는 또 갑자기 찌기 쉽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1799님. 1주어터님, 혹시 살면서 체해보신 적 있나요? 음식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안 좋았던 적은요? 어, 죄송합니다만 이런 질문 상당히 불쾌하네요. 네, 선입견이시고요. 근데 체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없어요. 저는 진짜 없고 제 주변에 제일 잘 먹는 친구가 힙합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체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여러분 공복에 유산균 잘 챙겨드세요. 3209님 올해 처음으로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와요. 5년 동안 매년 지급 불가 안내문만 받았는데 연말 동안 쉬지도 못하고 출근했는데 드디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올해 처음. 근데 성과급 이렇게 연초에 나오나요? 오, 완전 좋다. 뭔가 되게 올해 한 해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성과급이시겠어요. 김치찌개 사드세요. 제가 먹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자, 1804님. 남편이 정말 하루 종일 먹네요. 밥 먹고도 간식을 1차, 2차, 3차로 먹습니다. 어쩌죠? 명절에만 이런 거겠죠? 사랑스러운 남편 아닌가요? 제 이상형이 이제 잘 먹는 남성분이기 때문에 오, 저는 너무 좋은 남편일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우신데? 예, 부러워요. 이상 1주어터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다 편집해주세요. 다 편집하면 뭘 하라고. 편집을 하는 거야. 아, 미치겠다. 와, 아무 말이 나고 있네. 좋은데, 나는? 아, 괜찮은데요? 자연스러운데? 물 드릴까요? 아니. 드셨어요. 아직 있어요. 있어. 뭐? 이거 꼭 안 써도 되죠? 네. 그죠?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네. 마이크 하나 둘 하나 둘 들립니까? 네. 라저 댓? 예. 라저 댓은 안 들어갔다. 재치였는데 방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유가 올 게 뻔하지만 다이어트를 또 할지 말지 망할 게 뻔하지만 상수동에 카페를 차릴지 말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저희 두 사람이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맞나요? 이건 뭐. 아, 저, 이거 뭐. 아, 맞나요? 아, 그래요? 아, 재밌는데. 아, 예.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경희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아비만 출신의 상수동 카페 마이너스의 손 요요를 달고 사는 프로 다이어터로 풍행이론을 자랑하는 저의 친오빠 같은 존재 풍저터에서 풍을 맡고 계신 김풍님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풍이에요. 반가워요. 네. 아, 일주어터의 텐에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아니, 네. 제가 DJ를 한다니까 의리 넘치게 또 이렇게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아, 뭐, 어제부터 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저기 1층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도 카페를 가셨군요.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예. 어, 예, 예. 아니, 심지어 지금 녹화하는 날이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휴에 시간 빼주시기 힘들었을 텐데. 아, 연휴에 그래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예. 아, 네네네. 연휴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에 사실은 그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있었어요. 아, 일단은. 그래요? 아, 안 네. 내려가셨구나. 아, 예, 저희 친정에 저희 처와 아이가 가 있고. 어머, 어머. 저는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좋으신 거예요. 아, 기름이. 기름이 차올라요. 기름이 차올라요. 너무 슬퍼서. 외로워서 얼굴에 기름이 차오릅니다. 아, 아니 우리 베트네는 2019년에 오시고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5년 만에. 아, 5년 만에면은 벌써 진짜 오랜만에 온 거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요. 한 정권이 바뀌고 오네요, 제가. 정권마다 바뀌면서 오나요, 제가? 이야, 5년 만이면, 그죠? 아, 예. 예. 아, 그럼 또 다음 정권 때. 다음 정권 때 또 오나요, 제가? 예. 아, 어떻게 배성재 디자이 없는 베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뭐, 일단은 제 친구, 성재가 없으니까.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일주 어터가, 네. 우리 일주 어터가 또 와서 한다니까. 사실은 또, 너무너무, 마치 어제부터 늘 있었던 듯이. 아, 그냥 일주 어터의 테너라도 나쁘지 않다. 아, 정말로?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약간 좀 개인적인 촌평으로. 아, 정말로? 저는 약간 더 예리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약간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 내가 창피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아. 그래서 제가 나쁘듯 합니다. 근데 진짜로 풍 작가님 옆에 계시니까 네. 진짜 솔직히 너무 떨렸거든요. 제가요? 조금, 아니, 제가요. 아, 제가 떨렸는데 되게 좀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끼리 수다 떠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 모르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게스트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 배성재 DJ와는 이제 라면꼰대에서 79년생 신구편에서 78년생. 아, 78년생. 네, 죄송합니다. 최악의 아, 최고의 78. 아니, 여기 최악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 최고의 세대. 잘못 쓰신 거예요. 아, 최악 아니고 최고. 예, 예, 최고의 세대 78년생들. 근데 어떻게 그 뒤로 연락 자주 하세요? 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진짜로? 그 늘 최고니까 우리. 우리는 아 잘하고 있구나. 아, 방송을 통해 또 보잖아요. 아 진짜로. 아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라면꼰대 나오고 나서 되게 친해졌잖아요. 저희 둘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배성재 디자이너는 굳이? 아니 뭐 잘 지내.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 또 우리 또 막 간지럽게 또 뭐 이렇게 막 인사. 근데 한번 이제 보기로는 했어요. 저희 아. 그 매직박이랑 아. 그 같이 해가지고 네네. 셋이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또 톡이 또 없어요. 셋 다. 아 그냥 거칠의 인사로 끝났구나. 아니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아 진심이긴 했어요. 그럼 그건 느껴요. 아. 셋 다 진심으로 보고 싶은데 다들 이제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아, 어쩔 그렇죠. 수 없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어른 중에 풍 작가님이 사람을 진짜 예리하게 잘 관찰하시거든요. 아 저. 사람을 인류에는 없지만 사람을 되게 잘 보시잖아요. 거의 반무당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풍 작가님이 보시는 배디는 어떤 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너무 뭐랄까 상이 없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 예, 예. 네네 아니 근데 단단한 사람이다. 단단하다. 네 속이 단단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확실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방송에 대고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아, 예, 예. 우리 풍 작가님은 진실된 방송만 하시는 분이라서.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진심을 담아서 다음에 보자는 얘기는 했지만, 네네. 굳이 배디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진 않았다. 네네. 네. 딱 그 정도 사이인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김풍 작가님이 보는 저는 어떤 사람 같나요? 사실, 그, 우리 주연이는 말이죠. 예.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머 어머.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특별히 못난 데도 없고. 아. 그리고 사람 둥글둥글하고. 그건 그냥 몸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몸을 먼저 평가했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내면이. 내면도 보면은 사실 얘기해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똑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 아, 네, 제가? 네, 겉과 속도 똑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속 깊게 챙겨줘요. 네, 막 거칠애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아, 정말 괜찮은. 아유. 네, 그리고 뭐, 그, 지금 이제 계속 다이어트 하는 그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네. 네. 하는 게 맞는 건 사실 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도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사람 변함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 네. 사실 그것도 참 의문이고 미스테리하고. 예, 예. 어쨌든 변함없는 일주어터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풍주어터 조합으로 뭉친다는 소식을 듣고 네네.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생각보다 저희 둘의 조합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식이님께서 풍주어터 조합 1회성으로는 너무 아까워. 아! 라는 아주 소중한 댓글 달아주셨고요. 자, 스타인더폰드님이 이게 베테니아 라면 꼰대야. 아, 예, 예. 자, 이징512님이 베테니죠? 경희 씨의 아들, 딸 조합 미쳤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예. 저희 둘의 어머님 성함이 똑같죠. 맞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자꾸 경희라는 얘기가 뭐냐고 하는데 저희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어머니께서 조남이 경자 있자. 네, 맞습니다. 경희 씨. 다행히 성은 다르세요. 예, 성은 다르시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둘 다 이제 작은 카페를. 아. 네. 홍대 쪽에서. 아니, 난 내 마음속엔 컸어. 그래? 저도 큰 카페였어. 실제로 컸어요. 실제로 컸고, 네, 둘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접었던 약간 그런 뭐 가슴 아픈 경험도 했고. 그리고 저는 오라버니를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뭔데? 아, 이 오빠도 소아비만 출신이다. 맞습니다.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죠. 그냥 갑자기 찐살이 아니다. 맞아요. 이건 타고났다. 그렇지. 타고났다. 그래서 둘 다 소아비만이고. 예. 그리고 놀랍게도 공통점이 상당히 또 저희가 또 같은 또 PT 선생님한테 같이 PT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공개를 못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까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까봐 당당히 저희도 선생님한테 딱 너무 좋습니까? 갑자기 진짜 유명한 선생님. 유명 선생님인데 조용히 있고 또 둘 다 검도도 했었고. 아 맞아. 둘 다 검도를 했었어요. 그렇지, 검도를 오래 했죠. 그리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래서 요즘 또 어떻게 지내세요? 저 뭐 요즘에 뭐 그냥 뭐 애 보고. 가정적이세요, 진짜. 요즘 애가 최고의 컨텐츠예요. 아이 보면서 지금 이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풍 작가님 아드님이 진짜 똑똑하고, 진짜 좀 애긴데 저렇게 뭔가 예리하다고? 아. 너무 유전자가 신기하더라. 그리고 얘도 소화비만 해. 아, 잘못이네. 흐른다! 이거 피가 어디 못 간다, 이거. 아, 난 근데 진짜, 부작가님한테 좀 실망스러웠던 게, 그 끼우리게 못 먹게 막더라고. 아, 막아. 아니, 자기는 소화비만으로 맛있게 먹었으면서, 아들은 그렇게 못 먹이고 말이야. 이게, 알잖아요. 소화비만 출신은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해야 돼요. 평생의 이 멍해입니다. 아, 멍해? 예,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어떤 우리들의 고통을 조금 이제 이게 입이 달치다 그러죠? 네. 예.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 애들이 있어요. 타고났어요. 진짜. 그 키위를 먹는데. 아. 아니, 그냥 그린 키위였는데 난 골드 키위인 줄 알았다니까.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아, 브로콜리를 고기처럼 뜯어먹고. 진짜 브로콜리를 그렇게 막, 왜 약간 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 거북이들이. 선인장 먹으는 거 되게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모르는데. 있어요. 그 하마가, 아니, 하마랜다. 그 낙타도 선인장을 먹거든요. 선인장을 어쩍 되게 맛있게 먹어요. 가시 말하는 가시 같은 걸 막 먹어요. 진짜로? 보면서 선인장이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애가 딱. 브로콜리를, 맛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먹거든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이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풍 작가님이 새 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 들어가셨다고. 아, 예, 맞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에요? 그 채널 A에서 그 탐정님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 탐정님이 진짜 나오고, 탐정님들? 예, 그분들의 생활을 브이로그 형식을 보기도 하고 아~ 또 실제 사건들도 그분들 사건들도 보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작가님 그 사건도 파헤치고 막? 아니 저희는 그냥 앉아서 구경. 리액션. 저희가 어떻게 파헤칩니까? 저희는 구경하는 거예요. 아~ 예. 코멘트를 하시는 거구나, 예, 영상을 코멘트 보고. 코멘트하는 거예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탐정님들이 실제 탐정님들 나오시거든요. 탐정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돼요. 탐정 학과. 자격증이 있잖아요. 예, 탐정 학과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엘리트 코스 탐정님들만. 예. 실제 탐정님들 나온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막 형사나 경찰들하고 좀 달라요. 사건 취재하는 방식이. 아. 왜냐면은, 완전 달라요. 아,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진짜 뭐 영화에서 보듯이, 뭐 예를 들면 누군가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뭐야 막 배달하는 사람처럼 옷도 아, 입고 분장해서 막 한 두세 명이 같이 막 따라 붙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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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네 그러면 오른쪽 한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야. 진짜 재밌어. 조금 허술한데 좀 인간적인. 훨씬 더 와닿죠. 그러니까 경찰처럼 재밌겠다. 막 뭔가 막 이게 이것도 있는데 조금 더 경찰이 공권력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예 그런 것들 하는 거거든요. 아 아주 날카로운 프로그램이네. 아 불륜 사건이 많아요. 불륜 사건 내가 아니, 실제로 많이 쓴대. 네 불륜 사건이 80%래더라고. 아 그래요? 야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많이들 해주세요. 자극적인 방송이네. 네, 월요일 밤 9시. 네 월요일 밤 9시 30분. 네 9시 30분. 창정들의 영업 비밀 네,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라면 꼰대도 계속 찍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꼰대. 제가 출연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네. 우리가 그날 너무 추웠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어는 바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찍고 왔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또 아, 역시 1주어터가 나오니까 저는 이게 약간 계속 돌려보는 회차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 딱 그 1주어터랑 같이 나온 회차는 계속 연속으로 돌려보는. 아 정말요? 네, 제작진도 마찬가지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좀 뭐랄까 보면서 계속 약간 이상하게 힐링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날 끝나고 나서 저는 녹화 끝나고 나서 아 오늘 망했다. 나도. 아 오늘 아, 왜 이렇게 재미없지? 오빠도 나도. 추우니까 입도 얼고 약간 좀 오늘 너무 멀리까지 와서 하이웨이에서 찍었잖아요. 맞아요. 정선까지 네, 갔지. 그래가지고 아 오늘 망했네 했는데 오히려 그 회차가 너무 더 재밌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아 역시. 근데 편집을 진짜 잘해주시더라고요. 편집이 잘해요. 맞아요. 아 아니, 왜냐면 진짜로 락곤 가시잖아요. 그럼 이게 방송이 된다고? 이런데 모든 출연자가 끝나고 나서 이게 방송이 되나? 아 어떡하지?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있는데 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완성본은 우리 마음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조회수는 제가 나오면 잘 나오나요? 아, 잘 나오죠. 잘 나오나요? 아유, 잘 나오고. 그리고 계속, 뒤늦게 계속 올라가는 조회수. 아, 정말? 1주부터는 항상 그렇게 있어요.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라면 꼰대 좀 뭔가 각별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요즘 파김치갱에 좀 밀렸긴 했지만. 아, 그리고 한동안 드라마 집필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막 그 양양에 가서서 글 쓰시고, 막 여수로 가서 글 쓰시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몰라요. 진짜 아 이게 다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정말로. 예예예. 예. 근데 이런 요즘에 다 찍었으니 좋지 뭐 됐지 뭐. 아 모르겠어요. 편성이 아직 안 되는. 예 이게 편성이 이런 게 요즘에 좀 드라마나 이쪽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다 지금 막 쇼츠 릴스 보고 지금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 아무튼 뭐. 근데 뭐 어떻게 되겠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완성본 보셨어요? 얘는 봤죠. 어때요? 저는 되게 만족해. 아 진짜? 궁금하다. 예.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러니까요. 그 웹툰이 네. 진짜 재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다음 웹툰에 뭐 계획은 없으실까요? 계획은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다가 다시 생겼어요. 아니 멘트 밀당 무슨 일이야? 아니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래 있었죠. 있었는데 네. 아이랑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다고. 아 근데 육아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힘든 건 없어요. 육아가 힘들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진 못해요. 아 네네. 네. 그런데도 아이랑 노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시간이 잘 가지. 시간 진짜 잘 가죠. 그러니까 근데 끼리 정도면 진짜 그리고 재밌지. 아이랑 같이 노는 게 이게 되게 재미가 있다라는 거가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작가님 닮았잖아. 아 뭔가 맞아요. 엄청 뿌듯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약간 좀 막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애를 보고 있으면은 막 그런 게 막 떠올라요. 나의 어렸을 때 그런 나의 생각 이런 것. 진짜. 네. 근데 그런 게 영감으로 연결되진 않나요? 될 줄 알았죠. 전혀 안 돼요. 아, 그냥 오로지 애를 보는 게 재밌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아이라기 싫어요. 아이라기 싫다. 평생 이러고 그냥 놀고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그 정도로 지금 행복하신 거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혼자일 때, 싱글일 때는 뭔가 이렇게 막 작품을 열심히 해서 내 이름을 널리 알려야지. 막 나의 명성. 모두가 나를 숭배하게 만들어야지. 막 이런 게 생겨요. 네네. 이따가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냥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지금 너무 행복한 걸? 약간 이게 있어요. 아니 이미 좀 명성을 얻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냥 아 뭐 지금 행복한 게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이게 좀 약간 사람이 안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안주라기보다 이제 안정감이 좀 생긴 거라고 좀 포장을 해볼까요? 안주예요. 안주예요. 포장. 네. 아무튼 그렇겠네. 그래서 네. 주변에다가는 안 하고 있다. 아. 신작 준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매일 아침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오. 멋습니다. 오. 네. 어느 날 짜잔 이렇게 보여주려고. 진짜로?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아. 네. 왜냐면은 자꾸 하는 거 뭐 한 것 좀 보여줘 이러거든요. 주변에 얘기하면 예. 맞아. 그래서 자기는 또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유, 그냥 날 냅뒀으면 좋겠다.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저뿐 아니라 많은 팬분들이 이제 작가님의 신작을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조금 네.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풍베이로님이 풍영 78 최악의 세대 특집으로도 배트맨 또 와줄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 뭐 전날부터 여기 또 일찍 카페. 일찍 카페에서 족드리고 네. 있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김풍씨와 함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건데요.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풍씨가 소개해주시죠. 몇 페이지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예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이런 아마추어 같이. 아니요. 자, 갑니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두 사람이 힘을 저희 두 사람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사연 읽고 저와 일주어터랑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은다면 맞다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시면 저희 둘 앞으로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일곱 번 오케이. 우리 둘 의견이 10번 이상 받거나 퍼펙트로 다 맞았다. 오. 야, 이럴 경우에는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치킨 쿠폰도 받고 오. 거기에 얹어서 저희들이 문화상품권까지 깨끗하게. 어머, 진짜로? 야, 이거 뭐 다 드리네요. 아니, 청취자 선물도 챙기고 저희들이 치킨, 문상까지 가져갈 수 있으려면 이제 10개. 그렇죠. 를 맞추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근데 저희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 맞아. 입맛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출 것 같아요. 아, 근데 김풍 작가님은 우유부단한 편이세요? 쿨하게 결정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저요? 근데 우리가 마라샹궈 시킬 때 되게 우유부단하셨는데? 저는 되게. 재료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더라고. 저는 되게 신중하게. 되게 신중하게 그 선택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유부단이라기보다는 선택하는 이 순간을 되게 즐겨요. 이 고민하는 순간 있잖아요. 원래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핑할 때도 이거를 딱 버튼 결제 버튼 누르는 건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아, 근데 그 결정 버튼 누르기 전까지 뭔가 두 개의 상품을 놓고 네. 고민하는 그 순간이 더 짜릿해.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되게 이상한데요? 막 이게 토핑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그 순간이 즐거워요. 그 다음에 결제 누르면 좀 힘 빠져요, 그럼? 그럼 사실상 뭐 그냥 좀 약간 맥 빠지죠.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토핑을 넣었을 때의 맛도 상상하고 토핑을 뺐을 때의 맛도 상상하고 그러면 두 개의 맛을 머릿속에서 이미 상상하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지. 사실 그 재미로 좀 배달 어플 쓰는 것 같긴 해. 그럴 때 또 한 번 틀어서 아니야. 다른 걸 먹자. 이러면 또 난 또 다른 걸 먹는 거야. 아, 그렇지.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니 라디오 온 중에 제일 신나셨어요 지금. 아, 저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선택하는 그 순간을 즐기는. 아, 그래? 아, 근데 오늘은 저희가 카운트를 하나 둘 셋 안에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네. 저 루트레인님이 카페 결정도 신중했다면 라고 하시네요. 누구라고요? 누구요? 배 시키는 거 어떻게 하죠? 라디오 청취자 배나? 아, 근데 카페 결정은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카페 결정이요? 예. 전 별로 고민 안 했거든요. 저 그때는 홀린 듯이. 그러니까 나도. 홀린 듯이 고민을 사실 그때는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1층에다 뭘 놓지? 아, 이미 결정한 거. 예, 이런 고민. 2층 어떻게 꾸미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아, 혹시 작가님도 계약하고 준비 기간이 조금 길었나요? 아, 일단 질러 놓고. 일단 질러. 어, 맞지. 아, 그냥 생 월세 나간 거잖아. 맞아요. 아,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저희와 같은 그런 네.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네. 맛보기로 우리가 하나만 연습해보고 네네. 사연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둘 중 하나만 평생 볼 수 있고 하나는 평생 못 보게 된다면 네.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아... 영화 대 웹툰. 자, 하나, 둘, 셋, 웹툰! 아... 여러분 딱 기다리세요. 선물 드립니다. 지금도 웹툰 안 봐요. 사실은 웹툰 작가들 웹툰 잘 안 봅니다. 아, 찌질의 역사만 보셨나요? 그건 제 거니까 봐야죠. 어쩔 수 없죠. 그거, 아, 제 거, 그거 뭐, 안 보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럼, 잠깐만.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예, 예. 자. 아, 이거 재밌다. 둘 중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고른다면? 야 매직 박 대 배성재. 야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배성재. 잠깐만. 배직박? 배성재. 어? 배성재. 배성재? 예. 배성재. 그냥 매직박은 지금 꽤 친합니다. 이제는 성재와도 친해지고 싶어요. 아, 진짜로? 예. 이거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고르신 예,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오늘 대충 결정하면서 우리들의 케미는 어떨지 기대해 주시면서 결정할 필요한 사연 김풍 씨가 소개해 주시죠. 자. 어디죠? 11페이지인가요? 네, 11쪽 별첨. 아, 이건가요? 네. 네. 지금 이제 읽으면 되나요, 이제부터? 네. 2774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하고 3주 만에 치팅데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치팅데이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입 터져서 금방 요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해서 육회비빔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다이어트 내내 가고 싶었던 무한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에 볶음밥을 먹을까요? 육회 비빔밥 대 삼겹살. 하나, 둘, 셋. 삼겹살. 아니 작가님. 잠깐만요. 아니. 나 진짜. 아니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3주 만에. 아니 작가님, 3주 만에 삼겹살 무한 리필집 가서 간다? 이건 다이어트 끝나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다이어트를 끝내실 거면 삼겹살집에 가셔라. 치팅데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정도 아니 왜냐면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이렇게 치팅데이 하면 전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다이어트로. 아니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죄책감에 다음날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육회비빔밥 먹잖아요. 네. 아 그냥 삼겹살 먹을걸. 아 결국 삼겹살을 먹게 돼. 아니야. 육회비빔밥에 육회를 추가해서 배 터지게 드시면 그래도 건강하게 배가 터지는 거니까 이거는. 아 그런가요? 진짜로? 아 어떡해. 아 참 아, 처음부터. 어, 그러니까 이거 연습 문제로 해도 되나? 이거 연습 문제로 하고 아쉽다. 우리가 2부에 돌아와서 다시 하자. 예. 이거 잠깐만 우리 좀 작전 회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아, 참 아쉽네요. 네.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좀 연습을 해서 2부에 돌아올게요. 네. 아니 진짜로? 아니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아니지. 다이어트 내내 가고 싶었던 무한 삼겹살 집이잖아. 아. 다이어트 내내 이 멀쩡히 떠나질 않는 거야. 언젠간 간다. 차라리 먹어야 되는 건가? 육회비빔밥 먹고 다음 날 무조건 삼겹살. 그런가? 이럴 경우에 무조건 가게 돼. 아 그것도 그런가? 아 근데 제가 더 육회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 나도 좋아해. 그렇죠. 아 삼겹살집 가서 육회를 시키면 되나? 그렇지. 육회비빔밥 먹고 삼겹살 땡기지. 맞춰주실 때마다 이걸로 의견 다르면 땡 쳐주시고 땡 육이에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사연 읽고 질문이 어렵다. 사연 읽고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좀 고민할 시간에 좀 가져주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조금 고민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하다가 외치시면 예. 돼요. 그럼 삼겹살 하면은 그 다음에 좀 고민을 네. 고민하고 육회비빔밥 육회가 얼마 안 나오거든요. 이만큼 나오는데. 네, 2부 시작했고요. 페이지는 9페이지. 9페이지. 네. 이거 읽으실 것 같아요. 잠깐. 이거 그지? 네. 여튼 잠깐.
1쪼터의 10, 2부가 시작됐고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저와 풍행이론을 자랑하는 풍주어터 조합의 김풍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네. 저희가 1부 쉬는 시간에 작전회의를 좀 했습니다. 작전이, 라기보다는 좀 약간 실망을 했어요. 네, 유쾌라니요. 유쾌 조금 나오거든요. 몇 그램 안 돼요. 아, 저는 이제 다이어트의 네. 지속 가능성을 좀 보고 한 건데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솔직하게 저도 알겠습니다.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솔직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제가 계속 읽을까요? 네. 네네. 프로워터님. 원푸드 다이어트를 저도 딱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이 더 질리지도 않고 다이어트 효과도 확실할까요? 딸기 혹은 귤 같은 과일과 소금 간 안 한 고기 둘 중 하나만 먹는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과일 대 고기거든요. 아, 이건 솔직히 저는 해봐서 이건 저는 제 경험으로. 아, 경험으로. 네, 압니다. 아, 저는 경험 안 해봐도 알 것 같은데. 근데 작가님, 여기 키포인트는 소금 간 안 한 고기야. 뭔지 알지? 알죠, 알죠. 네. 소금 간 안 한 고기요. 좋습니다. 최악이죠. 아, 아,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예, 알겠어요. 자, 하나, 둘, 셋. 과일! 아니, 하나 아니, 먹는, 저, 아니, 하나 아니, 먹는 거 선택을, 아니! 아니, 과일은! 아니! 과일 아니, 잠깐, 소금 간 안 한 고기 먹어보셨어요? 아, 먹어봤지. 그걸 아니, 어떻게 봤죠?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일은 다이어트를, 그, 안 돼요. 몰라요? 아니, 안 되는데. 과일은, 아니, 당이야, 과일 당이. 다이어트 돼요. 당인데? 아, 이것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저 아까, 한라봉 다이어트, 귤 다이어트, 수박 다이어트 막 다 해봤어요. 아우,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은 그거 다 요요 와요. 아, 어차피 고기만 먹어도 요요 와요. 아, 근데 과일은 여러분 진짜로 달잖아요. 그래서 네. 기분이 덜 나쁘다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아니 이거, 아니 잠깐 우리 어떻게? 아니 우리 풍행이론이라고 막 소금 간을 안 하면은 설탕 간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돼지고기에다가 사과잼 딱 찍어 먹어봤어요. 아니, 진짜. 아니, 죄송한데. 아, 돼지고기 사과잼 안 찍어 먹어봤죠. 아, 조미료 소금만 빼신 거예요? 다른 네. 조미료는 된다고요? 소금 간 안 한 고기면은 설탕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진짜 답답하네요. 정말. 예? 아니 여러분. 아, 천재라고. 아,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을 바싹 구워서 예. 그거에다가 그 사과잼. 사과잼? 사과잼. 오, 맛있겠다. 이거는 거의 뭐 최고의 조합이에요. 아, 진짜 소금 간 안 하고. 예예예. 예, 예. 아. 뭐 하면 더 맛있죠. 하면 더 맛있죠. 근데 안 해야 된다면 사과잼 찍어 먹어보십시오. 아, 우리 지금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큰일 났네. 벌써 둘째 그러니까 잠깐만. 아, 잠깐만. 우리 아하. 치킨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예예. 예. 아직 그 괜찮잖아요. 아직 문제 좀 많으니까. 예예. 네. 예. 다음 문제. 아, 다음 문제 된다. 다음 사연. 네. 예, 또 제가 읽나요? 어때,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그 질문 속에 너가 예. 읽어라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 번갈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자, 9026님. 제가 카페 사장인데요. 알바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최종 2인 중에 누굴 뽑을지 고민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경력 없는 초보 알바생과 얼굴은 평범한데 경력이 좋은 알바생. 두 분이라면 어떤 알바생을 뽑으시겠어요? 알바생 얼굴도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과 경력. 얼굴 대 경력. 아, 이거 아유. 사실 이것도 이건 경험자로서. 그렇죠. 경험자로서 또 이제 알잖아요. 아. 알죠? 서로가 또 압니다. 이런 거. 자,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카페를 해본 사람으로서. 아,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거 모를 수가 없어,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고?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과연 얼굴이 반반한 알바생이냐. 아니면 경력이 출중한 알바생이냐. 약간 네. 이거잖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얼굴! 이야! 역시 카페! 야, 이거 드디어! 역시 경험해서 그러면. 그렇지. 아,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 얼굴이 반반한 게 좋더라고요. 세상은, 예. 세상은 어떤 이론으로,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와 달라요. 예. 예, 예. 그냥. 제가 제 카페에 좀 아직도 후회하는 게, 네. 간판에 제 얼굴을 달았어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냥 차라리 일러스트를 갖다가 그려요. 그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차피 그 경력직인지 뭐 아닌지 서툰지 뭐한지에 대해서 손님들은 잘 몰라요.
커피 그치. 커피 한 잔 받잖아요. 그래 봤자 그렇죠, 그렇죠. 그냥 좀 느리네.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답답한 건 사장일 뿐이에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손님 입장에서는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렇죠. 오히려 뭐 좀 아유 막 아유 잘 생겼는데 잘 생겼으니까 어 좀 느리면 어때? 더 얼굴도 많이 보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건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네. 예, 카페는 특히나. 네. 근데 뭐 얼굴뿐 아니라 좀 웃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한. 친절한 얼굴. 아, 그쵸. 웃상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생겨 떠나서 잘 웃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어어. 아, 그 최고예요, 진짜. 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아, 예, 드디어. 예. 아, 분위기 좋은데요? 네, 네네. 좀 이상하게도 카페 문제를 맞췄어요. 아, 예. 예. 카페 얘기 나오니까. 예, 예, 예. 아, 자, 그 다음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네. 4091님.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전 여친하고 현 여친 이름 이니셜이 같아요. 전 여친 이니셜 각인한 반지를 헤어지는 바람에 못 줬거든요. 사실 새 반지나 다름 없는데 그 반지를 현 여친한테 선물해도 될까요? 아님 그냥 새로 맞춰 선물해야 할까요? 옛날에 이니셜 각인한 반지 선물을 한다 안 한다. 야! 아니 이거는 근데 작가님은 남자고 난 여자라서 예, 이거는 예. 조금 갈릴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남자분이시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이니셜이 우연히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니셜이니까. 이니셜이 같을 네네.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반지를 뭐 또 새로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죠. 아, 고민됩니다. 아, 네. 예, 예. 작가님. 우리 어떻게 딱 정해야 돼? 우리가 솔직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할 것 같은 걸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아니,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뭐 상대방 배려하다가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극장 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 맞죠. 예. 그죠? 네. 자, 한다, 자,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진짜! 작가님!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한다라고 하십니까? 너무 속상하네, 지금. 와이프분한테 아니, 혹시 지금 전 여친 선물 주신 적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신발장에는 말이죠. 예전에 누가 신었는지 모를 여자 운동화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걸 신고 발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조깅도 하고 했었습니다. 같이 산에 올라갔나? 누구 건지를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게 왜 있지? 뭐 그런 게. 아 이거 경험담에서 한다네. 그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아니 이거는 근데 이 반지 어떡합니까? 그럼 버려야죠. 반지를 버린다고요? 왜냐면 전사람의 흔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전사람이 소중해? 아니 전사람을 그렇게 막 되게 마음에 막 품어두고 계속 생각할 정도인가? 아 그건 아닌데 뭔가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닌가? 그걸 너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는 전 여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예전에 한 선사에서 그 한 노승이 예? 그 노승까지 너무 추운 있는데. 겨울날 예? 너무 추운 겨울날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막 들어온 스님께서 너무 추워가지고 막 떨고 있었을 때 노스님이 그 나무로 된 불상을 막 태우는 거예요. 어머 어머. 장작으로 막 태우고 있어. 스님인데 불상 스님인데 태워. 그래가지고 아이고 노망 났다. 그래가지고서 스님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부처님을 이렇게 태울 수가 있냐. 그러니까 노스님이 사리가 나오느라 보느라고 태우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무 부처님이 무슨 사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좀 태우면 어때? 사리가 안 나오니까 태운다고?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자 풀이하게 풀이. 아 예, 풀어주세요. 풀이면 이게 뭐냐면은 예. 부처님이라는 거는 예. 내 마음속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나무가 부처님은 아니지 않느냐. 아, 그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랑 전 여친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럼 마음속에 전 여친이 있으니까 버려. 아니죠. 이거 그냥 반지일 뿐이다. 여기에 그냥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 내 마음속에 어차피 현 여친만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현 여친을 만나기 위해 전 여친 이름이 같은 이니셜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 IR님께서 풍영 혀가 기네라고 아, 정확히 찍어주셨습니다. 아 여기 밑에 이거 뭐죠? 혓바늘이요? 아. 그게 뭐죠? 이게 있어요. 이거 제거하는 수술이 있어요. 아. 혀가 길어져요. 갑자기 그거 있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아. 예 별로 안 기시네요 혀가. 아, 예. 예.
아무튼 이 반지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않는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어, 근데 이건 나는 평생 비밀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밀들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완전 범죄도 있어요. 아,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알이 있는 겁니다. 네. 알죠? 예, 그 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빨로는 작가님이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그걸 줄자고 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예, 알겠어요. 아무튼 이게 안 맞는 게, 안 맞은 게, 아, 참. 아,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이게 남자 여자 관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한테 이걸 얘기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아, 그니까. 모르게 해야죠. 아, 근데 나는 이미 양심에 찔릴 것 같아. 그럼 하면 안 돼. 아. 그런 마음이 들면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작가님은 안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게 반지, 뭐 어때? 아, 그냥 의미 없는 반지니까. 그렇죠. 마침 이니셜도 똑같고. 때마, 그니까 지금 이 친구, 예를 들면 주연이에요. 제, 지금 여자친구가. JY가? 그러면 주연에 가면은 이 전 여자친구가. 지연이야. 지연이야. 주연이를 만나려고 내가 지연이를 만났구나. 뭐래! 너무 싫어, 진짜. 그때 만든 반지구나.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의미라는 건 자기가 두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아 근데 그것도 맞지. 예예 예. 그렇잖아요. 지금의 결과를 위해 와 정말 이게 운명일까? 이게 빌드업이었구나. 이게 운명일까? 지연이는 주연이를 만나기엔 초석이었을 뿐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반지 하나에 얼만데 돈 많아요? 아니 나 진짜 더 싼 거 할 수도 없잖아. 저 지름길로 가고파님이 최악의 세대답다. 네.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럼 더 비싼 반지 아시든가요? 아니 나 진짜 너무 반지의 재앙 뜻밖의 여정. 아 진짜 센스 네네. 아, 재수 씨 여기에요. 아, 그래. 아 근데 언니도 다 아는 사실이죠. 알죠 알죠. 예.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어. 집에서 이게 왜 나오지? 아니 풍 작가님 신혼집이 원래 풍 작가님 혼자 사시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런 게 많겠어요. 그래서 뭐가 이게 막 가끔 가다가 저도 정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옷장을 뒤지다 보면 뭐가 또 이게 왜 있지? 근데 내가 뭐, 내 머릿속에 없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알고 기억해 놨다 이게 더 이상한 거지.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쿨한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그건 좀 모르겠지만. 근데 네. 꽤 쿨한 친구죠. 아 예 좀 좋은 분이에요. 네. 예.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3699님께서 새로 이사를 가는데요. 극단적으로 1층과 30층 집이 비어있대요. 두 분이라면 저층과 고층 중 어디에서 사실 건가요? 고층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정말 싫은데 1층에 살면 벌레나 근처 소음으로 고생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고층, 저층 어디가 나을까요? 30층이 꼭대기층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꽤 고층이죠. 지금 아파트 저층이냐 고층이냐. 저층이 거의 1층이라는 거잖아요. 극과 극입니다. 예.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자가냐 또. 뭐 전세냐 또 지역이 어디냐 아 그것도 맞지 뭐 평생 살 거냐 예, 뭐 이런 예, 거에 또 딱 아 좀 예, 예. 어렵다 1층은 또 요즘에 좀 테라스까지도 이게 좀 준대가 많이 아, 있거든요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 아 그렇지 도로변이냐 아니냐 어. 혹시 30층이 펜트하우스라서 복층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 그런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펜트하우스로 아, 가지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미안합니다. 진짜 아, 고민 거냐? 아파트에서 안 살아봐서 아, 죄송해요 예. 아 예 네네 아 네 아, 이거 어렵다. 우리 치킨도 못 먹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예, 예.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사실? 네. 오케이. 자, 아파트 저층 대 고층. 1층이냐, 30층이냐. 자, 하나, 둘, 셋. 저층! 아! 아, 나 진짜. 너 아파트 안 살아봤지? 아니, 잠깐이. 근데 큐리가 이제 곧 뛰어다닐 거잖아요. 아니, 그 애가 있을 때고. 아니, 애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 이분은 지금 아이가 있다는 전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가가 아닐 경우에는 굳이 1층에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가? 아 근데 집값도 1층이 더 싸죠? 훨씬 싸죠. 아, 훨씬 싸요. 이유가 있구나. 어지간한 막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몇 억 차이가 나요. 오 진짜요? 그럼요. 어, 근데 제가 진짜 저 아파트 안 살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위급 상황 시 네. 제일 대피가 빠른 게 1층이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면 되죠. 옥상에서 헤엄미 모르세요? 네. 헤엄이 두두두두 모르세요? 아 맞네. 예예. 네. 예. 아 고층이네. 예 일단은 왜냐면 저층일 경우에는 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뭐야 또 막 물 같은 거 하수관이나 이런 거 같은 것도 밑으로 또 내려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1층은 카페가 딱이라고. 저희 배는 어떻게 시켜요? 어떻게 배는 시키지? 네. 카페. 네. 아, 네. 근데 또 재난영화 보면 고층이 좋긴 하다라는 아, 의견도 많으시고. 아, 일단 그리고 높은 데 가야 돼요. 높은 데 가면 좋죠. 같은 값이면. 네, 급동 마려면 어떡하냐라고. 급동이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아니 이제 집에 다 왔는데 너무 마려운데 고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 고층으로 고층인으로서 예, 예.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스릴인가요? 스릴이죠.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되게 매려워. 희한하죠. 점점 변기가 가까워질수록 못 참겠어. 네. 우리 이래 변기가 멀어 처음에 지하철에 올라올 때까지만 좀 참을만해. 어, 어. 집과 가까워질수록 가속도 난 이거 과학적이라고 봐요. 뭔가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1층 살면 못 느끼는 그런 급박함과 스릴을 고층에 살면 굉장한 느낄 수 스릴이죠. 있다. 관리비에 네. 포함되어 있나 봐요. 그럼요. 아, 정말로. 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 아쉽네. 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잠깐만. 아직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선물까지라도. 아, 그럼 청취자분들. 아니, 구독자 죄송합니다. 청취자. 아니, 지금 유튜버여서. 예. 마음속으로 다 구독 넣는 거. 아, 그렇죠.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청취자 선물을 위해서라도 예, 예. 우리가 조금 더 힘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자, 다음입니다. 9539님. 소소하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어요. 작년에는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음식을 파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제가 만드는데 자신 있는 타코야키를 팔까요? 포장마차 인기 메뉴 떡볶이를 팔까요? 타코야키냐? 떡볶이냐? 아유, 고민이거든요. 아, 고민 대법하네요. 타코야끼는 일단 만든 자신 있고. 어. 하지만, 어, 역시나, 스테디셀러인. 예, 그렇죠. 어, 떡볶이를 파느냐. 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고민이다. 자, 그럼 한번. 이거를 사업자 입장에서 해야 될까요? 손님 입장에서 해야 될까요? 이분 창업하시죠. 아, 창업자. 예, 이분의 입장에서 아, 예, 예.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나는 이거지. 카페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손님들은 안 좋아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아 그렇죠. 당연하죠. 어. 그거에 대한 그 당연히 그 고민을 같이. 그러니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손님이 좋아할 걸 해야 그렇죠. 돼. 그렇죠. 아.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해야죠. 네. 아 너무 어렵다. 자 고민 끝나셨나요? 잠깐만 댓글로 좀 힌트를 얻을게요. 어, 떡볶이 타코야키 헉 이러고 막 있는데. 뭐 힌트가 돼? 이분들도 지금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결정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 죄송한데 망한 자들의 선택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예. 뜻대로 저희가 하고 싶어서 정리한 겁니다. 네. 네. 자 타코야끼 대 떡볶이. 네. 자 결정하셨나요?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타코야키! 먹는 거는 맞춘다, 우리가! 1등이야! 역시, 어, 왜 타코야키를 선택하셨죠? 아, 저는 떡볶이가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많다. 아. 그리고 떡볶이는 시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어, 차라리 시켜 먹지? 굳이 포장마차, 그 할머니가 파는 게 더 맛있어 보이는 느낌, 아~ 떡볶이를. 굳이. 그 타코야끼는 이 만든 게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맞아요. 이 기술이 진짜 전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조금 하면 금방 늘긴 해요. 아, 그래요? 티예요? 타코야끼가 초반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쑤시개 같은 걸로 톡톡톡톡. 아, 쉬워요, 그게. 해보면.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되게 고난이도는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떡볶이는 떡볶이만 팔 수가 없어요. 오 제리어다. 튀김도 넣어야 되죠. 그러네. 순대도 넣어야 되죠. 김밥도 넣어야 돼요. 꼬마김밥 넣어야 돼요. 어, 네? 근데 맞다. 그러면 이거 다 재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다 재고 관리를 해야 돼요. 재고 관리가 힘든 거야. 예, 이게 떡볶이 장사가 떡볶이만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타코야키 같은 사실 이분이 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죠. 가장 잘하는 걸 해야지 나중에 예를 들면 잘 안 됐어. 응응. 그래도 예를 들면 떡볶이를 하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게 너 왜 잘하는 타코야끼 안 하고 아~ 떡볶이 했니? 어. 이런 얘기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코야끼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 떡볶이도 잘 안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잠깐만, 망해 봐서 아는 거예요? 이런 멘트들을? 아니, 그렇죠. 보통 창업을 고민하시는데 망한 후에 멘트를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건 멘탈 관리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알죠? 예, 예. 예. 아, 근데 진짜 예. 너무 설득력 있다. 맞습니다. 어, 이분은 바로 타코야끼 창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타코야끼가 그리고 그 많이 품이 안 들어요. 아, 믹스랑 그 문화다리랑 그러네. 그리고 이제 요거 기계 말씀드리니까 장소도 되게 협소하게 예, 예, 해도 되고 조금만 대도 괜찮습니다. 맞아, 그 홍대 산울림 소극장 앞에 아 거기 맛있어요. 거기도 조그맣잖아요. 맞아요. 어, 거기 맛있지. 거기서 오랫동안 해요. 어, 거기는 사장님이 좀 불친절하셔도 아 거기 맛있어서 맨날 가요. 어, 어, 그런 느낌이지 타코야끼. 아, 맞습니다. 거기 아직도 있겠지? 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사 먹었어요. 그런데 작가님 집이랑 가깝네요. 가까워서. 예. 예. 자, 좋아. 우리가 지금 두 개 맞췄고, 네 개 못 맞췄는데, 이제 이 속도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다음 사연 들어가 볼게요. 네. 7082님, 2월 말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아직도 아이 이름 못 짓고 있어요. 참고로 아들이고요. 중성적인 이름으로 짓고 싶고, 이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후보를 두 개 뽑았습니다. 김이우, 김조이,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거는 근데 아이 이름을 우리가 결정해 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한데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 일일 DJ 일일 게스트한테 맡기신다? 심지어 배성재 DJ도 아니고 저한테 그러니까 저 그냥 이렇게 하나 놀라고 온 건데 그냥 이렇게 마치 그냥 이렇게 막 수다 떨라고 온 사람한테 아이의 중요한 대서사를. 아니, 이름이 진짜 중요한데 예. 불리는 거잖아. 예. 이우랑 조이예요. 이우 조이. 이우 조이. 네네. 근데 뭐 사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죠. 아. 약간 설레. 고민해보셨으니까. 예. 어, 누가 지으셨어요? 저는 장명관 선생님한테 아, 유명한 그 조규문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실명까지? 예. 검색하면 나와요. 아, 그렇게 유명하세요? 예. 선생님한테 했는데. 많이 비싸요. 아, 근데 또 이제 많이 안 비싸게. 저는 또 이제 지인이고 아~ 네, 알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름이 그 한글 해례본을 바탕으로. 오 대박.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그왜그 사주에 보면 다섯 개 오행이 있잖아요. 어, 뭐금토뭐수뭐 있잖아요. 목뭐 있잖아요. 뭐, 화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한글 초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 초성으로 메꾸는 거야. 아, 진짜? 그렇죠. 와, 신기하다.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글의 초성에 맞는 거에, 예를 들면 뭐 사주에 뭐가 부족해요. 뭐 나무가 부족해. 네. 그러면 뭐 나무를 뜻하는 게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기역과 뭐 시옷이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맞는 나무 변이 들어가는 한자를 찾는 거야. 와, 신기하다. 그것도 이름을 쓸 수 있는 아. 이런 식인 거예요. 오, 근데 저 진짜 손을 끼치는 게 제가 나무가 없거든요 사주에. 네. 근데 제 주자가 나무변이에요. 그 어머니께서 신경 쓰신 거예요 부모님이. 어, 진짜로? 그런 거예요. 어, 갑자기 오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좀 이름에 그런 거를 이제 채워주는 건데 아~ 물론 뭐 사주가 맞냐 틀리냐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는 사실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이 정도까지 신경 썼다. 아, 그치. 이 녀석아. 근데 공부를 안 해? 이렇게 나중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 혼용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네, 그렇죠. 야, 내가 너 이만큼까지 해줬어. 네 이름만 내가 어? 근데 아빠만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어, 그래. 그쵸. 그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장명소에 가서 했더니 말이야. 그럼요. 이러면서. 그렇죠. 아, 네. 그럼 이분도 네. 장명소에서 받아왔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우랑 조이. 이우 조이.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우 좋습니다. 자자. 자. 결정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조이. 이우. 아니. 아니 근데 발음이 이우 조이 뭐가 더 편하세요, 여러분? 저요? 조이가 편하죠. 조이가 편하죠. 그러면 난 조이지. 아, 근데 그걸 모르시네. 뭐요? 자, 김이우, 김조이예요. 예. 근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놀리잖아요. 네. 뭐가 놀리기 쉽습니까? 이유는 아이유로 막 놀림 받을 것 같은데? 아이유는 왜 놀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유가 놀리는 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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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조이. 좀 웃기긴 하네.
이 김종이 백호예요 백호. 밥 먹지 급식 먹을 때마다 김종이 이렇게 놀림 당합니다. 예? 아, 김 달라고 놀림을 예, 당하는 거? 예, 김종이 백호예요. 진짜 근데 김이우 딱히 놀릴 게 없어요. 아 진짜 웃기네. 약간 좀 뭔가 그 아니면 사투리로 김이우 그 정도면은 몇 번 꼬아야 돼. 아, 그치. 예, 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타격감 별로 없어요. 아. 근데 김종이, 그만해, 임마! 옆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니까 이제 약간 좀 타격감이 있는 걸 김종이가 더 타격감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유, 김이우는 느낌이 약간 좀 그리고 뭔가 약간 왕명 같아요. 아, 이도, 이산, 이도 느낌. 뭐, 이도, 이산. 뭐, 이런 것처럼 김이우.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멋있는데? 그래, 나는 중성적인 이름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쉽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뭐, 근데, 네, 알아서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의견은. 아, 근데, 여권에 EU 킴이래. 아, EU. 너무 멋있다. 아니, 그러면 이러면은 유럽연합이라고 놀림받지.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멋있어. 난 유럽 멋있는데? 아, 그것도 맞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은 7082님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이렇게 안 맞네. 우리는 마라샹궈 먹을 때만 잘 맞나 봐. 아, 그러네요. 참, 아우, 난, 아, 큰일 났네. 이렇게까지 안 맞을 줄은 몰라. 그러니까요. 나는 거의 다 맞을 줄 알았어요. 아, 참. 아, 참.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네네. 볼까요? 네. 다섯 개는 맞출 수 있을까? 맞출. 다섯 개 맞출 때까지 하자, 그럼. 예, 좋습니다. 예. 네.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네. 김향희님. 저는 주로 종이책을 사서 읽는 편인데요. 태블릿으로 보면 금방 눈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사고 싶은 책은 전자책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대요. 이번만큼은 그냥 전자책으로 읽을까요? 소장하고 싶은 책이긴 한데, 종이책 구입할까요? 풍 작가님은 만화책 구입할 때 무조건 종이책 사세요? 아, 종이책이냐? 아니면 전자책이냐? 아, 근데 풍 작가님은 웹툰 작가잖아요? 그렇죠? 전자잖아요. 아, 근데. 아까 아, 단행본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죠. 웹툰 잘 안 본다고요. 아. 근데 종이책 만화는 많이 봅니다. 아하, 네, 힌트구나. 일반 만화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예. 자, 종이책 대 전자책. 하나, 둘, 셋. 종이책! 아니, 죄송한데, 힌트를 그렇게 주셨잖아. 아니, 종이 만화책 많이 본다면서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다라는 게. 아니, 그러면. 아니, 이런, 진짜. 그럼 이런 말 하지 마, 나한테. 아니, 본인의 진짜, 생각을 얘기하시죠, 왜.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이분이 소장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소장하고 싶은 책 진짜 드럽게 안 맞더라고 스브스 접자님이. 근데 이제 소장하고 싶은 책일 경우에는 이제 뭐 종이책 구입하면 좋죠. 좋긴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 잉크북을 그 사이즈별로 했거든요. 이 잉크북? 예, 그러니까 뭐죠? 이북 리더. 아, 예예. 아 태블릿 PC가 아니라. 예예. 예, 네, 예. 그거 사실 눈이 별로 안 아파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제 주로 보는 편인데. 아. 그걸로 책을 사는 게 훨씬 자주 봐요. 아, 종이책보다? 왜냐면 폰으로도 보고, 뭐 PC로 보든, 연동하면 뭐 어쨌든 간에 연동해서 어디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자주 보게 되고, 그, 사실은 책을 갖고 있어 봤자 잘 안 꺼내보더라고요. 그냥 꽂혀 있는 거 보면서 그냥 만족할 뿐이에요. 내가 저런 책이 있지. 그것도 맞는 말씀 같다. 내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있지. 한 번도 안 봤어. 집에. 아주. 그것도 맞네. 아니 근데 책 읽을 때 뭔가 이 종이를 넘기는 재미가 있지 않아요? 넘기는 그 맛은 있죠. 그러니까. 넘기는 맛은 있는데 그 스크롤로 넘기는 맛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엄지로 하는 거? 예. 아 이런 맛도 있긴 하지. 예, 약간 뭔가 쪼는 맛, 끓는 맛처럼 이게 뭔가 맛이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자책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근데 또 전자책이 무료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무료면 더더군다나요. 그리고 좋으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이책까지
저는 이제 사는 경우가 있죠. 아, 읽어보고 좋으면 소장용으로. 예, 그렇죠. 아. 근데 역으로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보고 좋으면 그때 또 사고 싶은 그쵸, 그쵸. 욕심이 생기는데 사놓고 봤는데 안 좋으면 이걸 맞아요. 좀 아.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향이님이 보니까 태블릿으로 보시는 것 같으니까 눈이 아프시댔잖아요. 어, 작가님이 추천하신 그걸로. 예예예. 예, 예. 그 전자잉크 뭐 쳐보면은 많습니다. 예, 아주 많고 흑백이고. 예. 공부하시나요? 저요? 예? 예, 공부. 공부요?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최근에 그 칼라로도 나왔어요. 오. 칼라로는 조금 비싸요 가격이. 하지만 잘 안 떨어집니다. 아 예. 예. 아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요? 안 떨어져요, 아 예. 예. 왜냐하면은 많이 사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거의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말씀대로 제가 전자책으로 보는 게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어떡하냐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엄마 이름만 똑같은 거야. 놀라울 정도로 안만 신기하네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네. 네. 어쨌든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진선미님께서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PT 등록을 했는데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목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살까요 말까요? 브랜드 제품이라 생각보다 고가더라고요.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비싼 전자시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스마트워치 산다 안 산다? 일단 제가 아는 작가님은 없어요. 저 있어요. 있어요? 전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왜 안 괜찮으세요? 그게 답인가? 이게 힌트예요. 저는 둘 다 있어요. 두 종류 다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자, 산다, 안 산다. 하나, 둘, 셋. 안 산다! 근데 저도 있는데 안 차요. 안 차요.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사고 나서 한두 번은, 막, 운동 완료. 맞아요. 이런 거면 좀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걸었습니다. 이런 거 나와요. 오늘 운동량을 채웠습니다. 예, 예. 막 이런 거 되게 기분 좋은데. 괜찮긴 한데.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거슬려요, 그 시계가.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거슬려. 맞아. 운동할 때 벗고 해야 돼. 맞아요. 저도요. 네네. 막 이렇게 요가 같은 거 할 때도. 맞아요. 이렇게 손목이 접히면. 맞아요. 불편해요. 그 우리가 굵어서 그런가? 아니, 불편해. 아, 맞지? 네, 혹시 몰라서 저희 둘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도 불편하신 거 맞죠? 예, 예. 그냥 좀 싼 거. 네. 예,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운동 말고 그 만보기, 그 스마트 뭐 워치 중에 좀 싼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걷기만 하는 거. 맞아, 맞아. 그런 거까지. 그런 거 요즘에 많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길다래서 손목이 접혀도 덜 불편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좀 저렴한 워치는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와, 드디어 우리 스무스했어. 네. 자, 오상성님. 자. 친한 친구가 결혼하고 출산을 했는데요. 깜짝 선물을 주고 싶은데 실외에서 쓰는 윷모차와 실내에서 쓰는 보행기 중 어떤 게 더 활용도가 좋을지 고민됩니다. 제 주위에 출산한 지인은 이 친구가 처음이라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고민되네요. 윷모차 대 보행기. 야, 이거는... 작가님은 아시겠다. 저는 100% 알죠. 진짜? 100%. 아, 근데 이것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가 더 비싸요? 아니, 이게 뭐라고 비밀로 알려주세요? 뭐, 치킨 먹고 싶어요? 제 입모양 잘 봤죠? 아, 예. 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유모차 대 보행기. 하나, 둘, 셋. 유모차! 아니, 근데 딱 봐도 유모차가 비싸 보이긴 했어. 예, 그리고 보행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아. 보행기 같은 경우는 짐만 되고요. 이런 거는 요즘에 그 대여가 됩니다. 오! 예, 예, 예. 대여를 해보시고. 그리고 애가 보행기를 거부하기도 해요. 안 쓰는 친구들도 있구나. 예,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그치,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빌려. 그리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보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쓰질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또 약간 또 육아 방식에 따라서는 그게 좀 뭐 또 안 좋다. 아. 아이의 오래 걷는 습관을 좀 저해한다.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얘기도 있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유모차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씁니다. 아. 꽤 오랫동안 쓰고 밖에 나갈 때마다 친구를 생각하죠. 아, 그렇겠다. 예, 네, 밖에 나갈 때마다. 보행기는 짐이 되면, 에이, 얘는 왜 이런 걸 주고? 그렇죠. 근데 유모차는 밖에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어. 무조건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친구를 기리고. 생각하고. 기리고요? 생각하고. 그럴 고마워하고. 거예요. 고마워하고. 그럴 겁니다. 좋네. 그래, 네. 유모차를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영호님입니다. 다리 근력이 빠져서 하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천국의 계단 기구로 운동할까요? 아님 돈이 좀 아까우니 춥더라도 나가서 아파트 계단 왕복 운동을 할까요? 헬스장 천국의 계단과 아파트 계단 어떻게 할까요? 야. 천국의 계단 해보셨어요? 해봤죠. 아, 저도 해봤어요. 거기 올라가기 하실, 그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거는 진짜. 그리고 발판이 너무 좁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런 생각이. 생각이 그, 들어요. 맞아, 맞아요. 약간 그게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자,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의 진짜? 계단이냐, 아파트 계단이냐. 아, 아파트 안 살아도 모르는구나. 아, 나 진짜. 아파트 저층 얘기할 때, 아, 나.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파트 계단!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천국 계단 해봤는데, 운동이 안 돼요. 맞아요. 힘들어서 금방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고. 아니, 그럼, 왜냐면은, 자의식 과잉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눈높이가 높아져요. 아, 예. 아, 맞아. 좀 주목받게 되긴 그러니까 해. 천국 계단이, 다른 운동기구보다 좀 위에 올라와서 하게 되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눈에 띈다고요.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게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조그만 깔짝깔짝 내려온다? 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시선도 느끼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저도 헬스장 가면 뭔가 내가 제일 뚱뚱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내 엉덩이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 나의 살찐 빵댕이를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게 되게 나는 저 싫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운동 싫어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좋대요. 그 정말 뭐지? 오래 걷기보다 뭐 30분 걷기보다 차라리 1분 계단 올라가는 게 더 아,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모 유튜버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던데. 아, 진짜요? 네, 근데 1분 동안 계단 올라가면은 꽤 많이 올라가요. 거의 한 8층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쵸. 6층만 해도 힘든데. 그쵸, 그쵸. 아. 아니, 그, 내려오는 거는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하지 마시고. 아, 올라가. 올라가실 때 예. 뒤꿈치에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안 타기. 뭐, 이런 거. 여기도 지금 11층이잖아요. 운동이라 생각해야죠. 야, 너무 힘들잖아요. 운동이라 생각해야지. 내가 오늘 운동 안 해서 이걸도 운동을 해야지. 아, 그런가? 그래야지 이 힘든 걸 버티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라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아, 그것도 맞다. 저는 되게 생각하는데. 아,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운동한다 생각해요. 제가 저작 운동을 하고 있다. 입을 뻐끔뻐끔 살이 좀 빠지겠지? 웃는 만큼 내 복근이 생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아, 예. 예, 예, 예. 예, 오운한 중인 김풍작가님과 네, 함께 네.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희 5번 의견이 맞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이러면 청취자분들에게 선물 줄 수 있나요? 허, 야, 다행입니다. 어휴, 오자마자 쫓겨날 뻔했어요. 아, 다행히 정말. 선물이라도 이제, 획득을 이제 해서. 이제 초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예, 예.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제 끝내야 돼. 아, 왜냐면 맞기 시작하다 생각했을 때쯤, 아, 우린 진짜 잘 맞았어 하고 끝내게. 아, 생각이라도 아쉽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그러면은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엄청 많구나. 아, 나는 심지어 뭐 먹을 때도 그런 생각하는데. 뭐 씹으면서 운동하고 있다. 먹지만 빠지겠지? 이런 느낌. 아, 근데 저 그런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수다 떨면 살 빠질까, 이런 거. 빠지지. 왜, 무슨 운동인데요, 그거? 수다 떠는 동안에 계속 호흡을. 유산소야?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살 빠지지. 에너지 쓰는 거긴 하지. 살 빠지잖아. 노래방 가면 살 빠지잖아. 내가 옛날에 왜 살 빠지니까 노래방을 자주 갔었어. 근데 노래방 서서 노래하세요? 막 춤추면서? 막 그때는 춤추면서 노래 불렀어. 아, 그럼 살 빠지지. 옛날에는. 클럽 가도 살 빠지잖아. 맞아. 옛날에 그래서 살 빠졌어. 그래서 날려 파졌잖아요, 대학생 때. 그땐 그랬어. 방송대.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은 없습니다. 끝인사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김풍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의 스코어를 정리해볼게요. 네. 저와 김풍씨의 의견이 5번 맞았고 6번 틀렸습니다. 이 정도면 뭐 준수하지 않습니까?
좀 반타작했네요. 예. 그래서 다행히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설 연휴 마무리하고 또 선물 받으셔서 아. 기분 좋게 한 해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랜덤 선물 받을 분들 선곡표에서 당첨 확인해 주세요. 자, 김풍 선생님. 네네. 오늘 신가요 일정... 선생님. 하나로 좀 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나는 작가님을 네. 작가님으로 부르고 싶고 작가님, 오빠님. 오빠, 오라버니, 네. 뭐 선생님, 네. 뭐 씨, 뭐 다 네. 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일주 텐트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성재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진짜로? 내 친구 성재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고. 안 친해서 생각이 안 났던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는 제 머리에 그렇게 각인되지 않아 있어요. 네, 아,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즐겁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배성재 텐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 정말로? 여기 네. 다음 대사가 배성재 DJ 돌아오면 게스트로 또 한 번 나와주세요. 예. 아, 그럼요. 저는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작가님이 라디오에 딱이네. 너무 아. 재밌어. 말도 잘하시고. 오늘 처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 중에? 예. 그래서 신나셨구나. 신났어요. 사실은 연휴 동안 말을 집에 혼자 있었잖아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아. 입이 붙어 있었어요. 입술이 붙어 있어서 막 양치도 많이 하고 왔어요. 아, 네. 네. 저희가 독거 노인분을 이렇게 아, 모시고 감사합니다. 복지를. 아, 네, 복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따뜻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작가님 덕분에 진짜 떨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아, 예. 아, 죄송해요. 좀 시간이 많이 좀 아, 예, 예. 떨려요 지금.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죄송해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그럼 김풍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올게요. 소등합니다. 아, 죄송.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많이 다 읽어야 된다. 많이 편집될 것 같아. 중간에 너무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괜찮으세요. 유튜브보다 힘드실 것 같은데. 재밌 너무 재밌는데. 너 또 해야 된다며. 네. 아니 아니요. 아 이거 생방이구나. 김지 생방? 이젠 조용히 있어야지. 아유, 좀 가져가세요. 아유, 아유. 가면서 뭐 뭘 좋아하세요? 대표님이랑 다. 아유, 아니. 까눌라만 갖고 갈게. 까눌. 아, 그래, 아, 그럼 나 이거 뭐 주시니까 이것만 감사합니다. 잘하셨구나. 저희 사실은 아, 예, 예, 예. 아, 이거 안 꼈네. 아, 뭘? 아, 뭐 있지? 사진 어디서 찍죠? 여기 지금 나라미 사진 찍는다. 이끼 올까? 초록이네. 하나. 우리 다 초록이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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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니 아직 안 계세요? 아 진짜? 뭐 하실 건데요? 안 계시. 아 지금 방송은 되고 있는. 아 그래요? 넷플릭스 봐야지. 살짝 아, 재밌다는데 살짝. 아 저 방송 슬퍼.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대표님은요? 밖에 계실까? 어 밖에? 준비를 할까?
그럼 끄겠습니다.